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30일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일원에서 2019년 광교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광교저수지 비상대처 계획 수립 후 첫 실전 훈련인 이날 광교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은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광교저수지 둑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 생명을 지키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역 주민, 수원시 시민안전과, 상수도 사업소, 보건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대한적십자, 한국전력공사, KT 수원지사, 비상복구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최군식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장은 오늘 훈련에서 미흡했던 부분, 문제점을 파악해 비상대처 계획을 보완하겠다면서 유사시 관련 부서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